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왕 기초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출력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입력의 문제들을 풀 건데, 오늘은 다 풀지는 않고 여기 자가진단 1번부터 자가진단 9번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위해서 문제의 개수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가진단만 풀어볼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자가진단에서 나왔던 문제의 패턴이 밑에 있는 형성평가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직접 이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처럼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진단 1번부터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마이너스 100을 대입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자라는 문제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들은 사실 원래는 C 프로그램으로 풀기를 유도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라고 적혀 있죠.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변수를 만들기 전에 그 자료형에 대한 정보를 앞에다가 적어서 변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int 변수를 만든다 치면은 뭐 int n 이렇게 변수 이름 앞에 자료형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라라고 딱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자, 우리 파이썬에서는 특징이 조금 다르죠. 파이썬에서는 내가 n은 뭐 100이다라고 변수를 만들었을 때 여기 대입되는 정보를 가지고 자동으로 아, 이거는 int형이겠구나. 또는 제가 여기에서 텍스트는 hi라고 하는 글자가 담긴 변수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아, 얘는 자동으로 str 형태구나 하면서 자료형을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 이름만 지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넣으라고 했던 이 마이너스 100을 대입만 해주면 자동으로 정수형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 되니까 프린트 요 n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가 될것 같아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실행 안 해보고 바로 여기다가 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 제출. 성공이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정수형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여서 여기에 마이너스 1과 100을 대입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라. 자, 그러면 n1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고 n2에다가는 100을 넣어서 두 개를 출력하는 거니까 n1과 n2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바로 여기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00이 출력이 되겠죠. 100점이죠. 넘어갑니다. 3번.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대입하여서 아래와 같이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요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두 개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인 것 같기 때문에 n1과 n2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55와 1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형태대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프린트에서 포맷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 자리에 변수 대입, 여기도 변수 대입, 그리고 여기도 변수 대입 한 다음에 점 포맷을 통해서 채워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n1, 두 번째는 n2, 세 번째 자리에는 n1 빼기 n2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값을 출력하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변수에 대한 값이 바뀌죠. 그래서 두 번째 프린트를 해주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거를 2008, 2008과 1999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출력을 해줄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두 개의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데, 첫 번째 프린트에서는 n1과 n2의 값이 55와 10이었고, 두 번째 프린트에서는 2008과 1999로 변경이 돼서 요 형태가 나타납니다.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 코드 제출.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넘어가서 4번 문제. 추의 무게를 저장할 변수와 중력의 비율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밑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여기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런 곱셈 계산식을 출력하자라고 하는 문제예요. 추의 무게라고 하는 거는 정수로 49이고, 중력의 비율은 소수로 0.2638이네요. 일단 요 부분을 그러면은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추의 무게는 무게니까 변수 이름을 웨이트를 쓰고 49를 대입을 해주고요. 중력은 그래비티죠? 그래비티를 변수 이름으로 써서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0.2683.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뭐 곱하기 뭐는 뭐라고 하는 형식을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 중간 부분만 곱하기로 바꿔서 땡 곱하기 땡은 땡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야 될 변수들 순서는 첫 번째가 무게, 두 번째가 중력, 세 번째는 무게 곱하기 중력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대로 그냥 실행을 하면은 문제에서 출력을 해라 라고 했던 예시와 약간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제가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소수점 자리 아래쪽이 출력 예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뒤에도 보면은 소수점 아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뒤에 00이 더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출력한 거는 00은 생략이 되고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4개까지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포맷을 사용을 할때 여기 소수점의 몇째 자리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에 땡땡을 붙이고 .ugf라고 하면은 얘가 소수점을 의미하는 건데 소수점 아래에 자리를 6개로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게 됩니다. 여기에도 형식을 똑같이 맞춰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여기 두 개의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가 6개로 이렇게 문제에서처럼 형식이 맞춰지죠. 요거를 그러면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100점이 나오네요. 만약에 이걸 안 해줬으면은 문제가 틀렸다고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2.6F 부분을 빼고 다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나오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게 틀렸는지 비교를 해서 정답과 나의 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솔루션 데이터라고 해서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요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네가 출력한 대답은 요렇게다라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00이 안 붙어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연습 삼아서 혼자 문제를 풀어볼 때는 요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안 맞춰줘도 값에는 문제가 없죠, 사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형태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연습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 1야드는 91.44cm이고 1인치는 2.54cm이다. 이때 2.1야드와 10.5인치를 각각 센티미터로 변환해서 요렇게 출력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야드가 몇 센치고 인치가 몇 센치다라고 하는 정보를 변수로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야드는 센치로 변환했을 때 91.44이고 인치는 2.54cm다라고 하는 값 먼저 저장을 해준 다음에 두 개에 대한 숫자 2.1야드, 그 다음에 10.5인치 요두 개의 값도 변수로 저장을 해줄게요. 저는 N1과 N2라고 해서 담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되어야 되는 형태를 맞춰주면은 블라블라 야드는 블라블라 센티미터이다 라고 첫 번째 거 적히고요. 두 번째 것도 복사한 다음에 블라블라 인치는 블라블라 센티미터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여기 N1에 2.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N1, 19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1야드에 대한 센티미터 값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1 곱하기 야드 변수 값이 될 텐데, 여기에 붙은 조건이 출력할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1f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프린트에도 첫 번째 이 공간에는 10.5라고 하는 이 N2의 값이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는 인치를 이렇게 센티미터로 바꾸는 여기 변수 값과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2 곱하기 인치다라는 식이 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 돼야 되니까 안쪽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실행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숫자가 잘 나타납니다.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대출.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틀렸다고 나올 겁니다. 들어가서 값을 확인을 해보면, 뭐야, 눈으로 봤을 때는 만든 것 같은데 싶은데,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한 가지 놓치고 온게 있어요. 자, 잘 보시면은, 요 2.1야드라고 적힌 곳 앞에 제대로 된 정답에는 이 앞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줄에도 보면은 이 192.0과 26.7이 끝나는 지점이 딱딱 똑같고 이26.7 앞에는 공백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렬에 대한 게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밑에 이 힌트라고 하는 문제를 읽어보면은 C나 C++ 같은 경우에는 자리 지정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 줄이 맞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었어요. 우리가 C 언어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리수, 여기에 자리수를 각각 둘다 위아래가 네 자리가 되게끔 맞추고 여기 두 번째 식에도 자리수가 각각 다섯 자리가 되도록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 자리가 안 된다면 그 앞은 공백으로 채워줘라 라고 하는 게 되는데 요거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점 블라블라 해서 점 아래쪽에 숫자를 지정하는 거는 소수점 아래에 몇 자리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쪽에다가 숫자를 적어 넣는 거는 정수부에 대한 자리수 지정이 됩니다. 자, 땡땡하고 이렇게 4라고만 적었을 때는 소수점 밑에 자리수는 상관을 안할 테니 정수 부분만 네 자리로 맞춰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수가 모자라면 그 앞은 자동으로 공백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두 개에 대해서는 네 자리로 맞춰라. 요 뒤에는 다섯 자리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점 앞에 다섯 자리, 다섯 자리.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보이시나요? 요 앞부분에 문제에서 출력하라고 했던 예시처럼 이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192, 26 여기에도 보면은 26 앞에는 공백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192 앞에는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대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답 처리가 되죠. 소수점의 앞부분에 몇 자리를 할 것이냐 지정하는 거, 뒷부분을 몇 자리로 할 것이냐 지정하는 거, 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넘어가서 6번 문제. 키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자, 입력을 할 때는 키는 얼마다라고 하는 문장을 먼저 출력하고 거기에 대한 숫자 값은 사용자에게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너의 키는 얼마얼마다라는 요 형태로 출력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이제부터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풋이 사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 싹다 지우고 자, 키에 대한 변수를 만들고 요거를 인풋을 사용해서 입력을 받는데 입력받을 때에
요렇게 키는 하고 여기까지는 문장을 출력해 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 나서 이게 숫자 값이 되려고 하면, 특히 지금 여기서는 정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수 값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int로 감싸줘야 되겠죠. 우리 기초편 문법 할때 배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print를 할 때에는 형식이 너의 키는 얼마얼마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고, 여기 숫자 자리에는 변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포맷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키는 이라고 질문이 나오고, 내가 여기다가 170 하고 넣으면은 제대로 여기 출력 예시처럼 출력이 됩니다. 요거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 제출. 정답으로 잘 인정이 되죠? 넘어가서 7번 문제. 자, 이번에는 정수를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복과 몫을 출력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입력받을 때 이렇게 나란히 숫자 두 개가 입력이 됩니다. 아마 뒤에 문제는 하나 입력받고, 그 다음 줄에서 입력받고, 그 다음 줄에서 입력을 받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입력받는가 아니면 가로로 입력받는가에 대한 코드가 다릅니다. C 언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로로 입력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거를 N1과 N2의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변수를 넣을 때는 N1에는 뭐 얼마다, N2에는 얼마다.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로로 한꺼번에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 두 개를 이렇게 N1, N2 가로로 쭉 이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5와 10을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N1에는 5가 들어가고 N2에는 10이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변수 두 개를 이렇게 한 줄에다가 만들어준 다음에 16 띄우고 5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인풋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줄로 입력받긴 했지만 이렇게 숫자가 두 개의 값으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공백을 기준으로 이 친구를 나눠주겠습니다. 점 스플릿이죠. 여기까지 진행하면은 이두 개의 숫자가 각각 N1과 N2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력받아서 자르는 거는 문자의 형태로 잘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N1과 N2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int가 아니라 str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문제에 있는 것처럼 16 띄우고 5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N1을 호출해보면 16이 나오는데 이렇게 땡땡이 붙어 나오죠? str 형태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str인 거를 못 믿겠다 하시면 뭘 찍어보면 됩니까? 타입을 찍어보면 되죠. N1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명확하게 str이다 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int로 각각 바꿔주어야 됩니다. int로 바꾸는 것은 그냥 하나씩 n1은 int 감싸서 n1 다시 얘를 대입을 해주고 n2는 원래 있던 n2를 int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고 하면은 int 형태로 변환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여기에 16 띄우고 5를 넣었을 때 이번에 N1을 확인을 해보면 위에서와 달리 따옴표에 감싸져 있지가 않죠. 타입을 확인을 해보아도 확실하게 int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판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 기초편에서 다 하고 왔던 거예요. 문법에서 다 하고 왔던 건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이 맵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앞쪽에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에는 그 함수들을 적용할 재료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맵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두 번째에 들어있는 재료 하나하나하나에다가 이 함수를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int를 여기에 있는 각각 n1과 n2에 각각 감싸주던 거를 이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이번에 똑같이 16 띄우고 5를 넣었을 때 n1, n2를 확인을 해보면 정수의 형태로 입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입력에 대한 기본이에요.
문제를 풀면은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가로로 쭉 한꺼번에 입력받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던 요 문장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때그때 맞게끔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만 하면 되죠. 프린트를 두 번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곱하기로 뭐 곱하기 뭐는 뭐다 한 다음에 점 포맷을 써서 값을 채워주면 되겠죠. 밑에 거는 여기가 나누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각각 n1, n2가 되겠죠. n1, n2.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첫 번째 거는 곱해주면 되니까 n1 곱하기 n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앞에는 n1과 n2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나누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목만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누기를 할 것 같으면 n1 나누기 n2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만 몫을 출력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만 가져오는 연산자 나누기 두 개 쓰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16과 5를 넣었을 때 문제에서처럼 잘 출력이 되네요. 자, 요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넘어가서 8번. 이번에는 실수 두 개와 문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각각 출력을 하는데 실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한꺼번에 입력받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인풋을 써서 넣어주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소수 두 개는 F1, F2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자를 입력받는 친구는 CH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인풋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수기 때문에 이거를 플로트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CH는 문자기 때문에 뭘 특별히 감쌀 필요 없이 입력받으면 그 자체가 STR이죠. 그래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고 프린트를 각각 해주는데 CH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은 거는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변수 이름만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그런데 이 소수들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포맷을 사용을 해서 형식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우리 방금 앞에서도 많이 했죠. .ef라고 해주고 여기에서 포맷을 사용을 한 다음에 변수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복사를 해서 여기 이 부분에 변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했을 때 문제에서처럼 출력이 되네요. 제출. 정답으로 잘 인정이 되죠. 넘어가서 와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가진단 9번. 3개의 실수로 입력받아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자. 앞에 있던 거에서 거의 똑같네요. 여기 이제 소수 2개였는데 소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소수 3개가 된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지운 다음에 세 번째 소수의 변수를 만들어주고 프린트도 하나 더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수가 좀 변경이 되었죠. 아까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였는데 지금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도 33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출력 안 하고 바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출 해보면 100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소수에 보면은 반올림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포맷 형식 말고 반올림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소수 셋째 자리까지 맞춰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올림 함수를 사용을 할 거면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누구를 F1을 소수 몇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라고 요렇게 적어줘도 똑같이 적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전부 다 요 형태로 바꾸고 F1, F2, F3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제출을 해서 정답 처리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제대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맷의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올림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숙제가 있죠. 여기 입력에서 제가 안 풀고 넘어갔던 형성평가 1번부터 형성평가 5번까지를 직접 한번 혼자 힘으로 풀어보세요. 오늘 강의를 제대로 봤다면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요 1번부터 5번까지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